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출근룩 어떤 거 입고 다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예전에 많이 입었던 칼정장 같은 거는 잘 못 입고 다니겠더라고요. 오피스웨어가 점점 더 캐주얼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오피스웨어 같은 걸 많이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데렉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롯데홈쇼핑에 런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가 딱 찾고 있던 그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더라고요. 여기 자체가 뉴욕에서 시작된 곳인데 뉴욕의 성공한 오피스 여성들이 휴양지에서 입는 옷이라는 컨셉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편안한 무드의 오피스 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좀 휴양지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브랜드 원래 플레임이 데렉램 텐 크로스비라는 건데 텐 크로스비는 뉴욕 소호에 있는 스트릿 이름이에요. 근데 이 거리가 뉴욕에서도 아주 패션으로 유명한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워낙 스타일리시한 거리라서 브랜드 이름에까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뉴욕 감성에 세련되면서도 모던한 실루엣 그리고 페미닌한 터치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브랜드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린넨 재킷입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이런 린넨 재킷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특히 오트밀 컬러의 린넨 재킷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두루두루 어디에나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이 재킷은 린넨 재킷이지만 사실 소재가 좀 다른 것이 혼용이 되어 있어요. 바로 텐셀 소재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텐셀 소재는 은은한 광택감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감이 특징이에요. 게다가 살짝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특히 여름에 입기가 좋은 그런 소재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린넨 100% 재킷은 구김이라든지 좀 까끌거리는 그런 촉감 같은 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재킷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나온 제품이라서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린넨 재킷은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든 캐주얼이든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포켓도 이렇게 플랫 포켓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하면서도 갖춰 입은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포인트도 있어요. 일단 컬러가 오트밀이잖아요. 베이지색에다가 회색이 살짝살짝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 나고요. 소재감 자체도 린넨이기 때문에 좀 내추럴한 느낌 같은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오트밀 컬러지만 이거 외에도 컬러가 두 가지나 더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혹시 이번 시즌에 활용할 만한 린넨 재킷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데님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핏이 너무 예뻐서 제가 골랐어요. 아니 입자마자 무슨 이런 핏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핏 이름 자체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와이드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부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와이드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자칫 잘못하면 좀 하체 부분이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슬림한 느낌으로 하지만 와이드 핏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컬러감이나 디자인적인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봄에 제일 많이 입는 청바지 컬러가 바로 연청이잖아요. 이 컬러 이름이 아이스 인디고인데 그 연청 중에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올 시즌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포켓도 특징입니다. 포켓이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귀엽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발랄한 느낌도 나고 연청 자체가 가진 매력을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 제품은 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청 컬러도 있지만 중청 컬러도 같이 나옵니다. 그건 또 디자인이 살짝 달라서 제가 또 갈아입고 보여드려 볼게요. 짠! 이렇게 바꿔 입어봤습니다.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 더블 데님 룩으로 입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제가 입은 이 청바지가 인디고 컬러라고 하는 중청 컬러입니다. 이 제품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스 인디고 컬러, 연청 컬러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디자인이 살짝 다른데요. 지금 제가 입은 이 인디고 컬러는 앞부분에 있던 포켓이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사실 중청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좀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기에 딱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컬러 자체가 조금 더 어두워지다 보니까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하체 쪽이 조금 더 말라 보이고 싶은 날에는 이 중청 컬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연청 컬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지 핏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컬러의 데님 팬츠만 있어도 사계절 내내 웬만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데님 팬츠 올해 정말 잘 활용할 만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이것도 데렉램 제품이에요. 일반적으로 데님 블라우스라고 하면 혹은 데님 셔츠라고 하면 좀 까끌까끌한 질감 그리고 좀 불편한 느낌, 딱딱한 느낌 때문에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소재가 일반적인 데님이랑은 달라서 너무너무 촉감이 좋더라고요. 이게 텐셀이라는 소재가 사용이 된 건데 아까 재킷에도 텐셀 소재가 사용이 됐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 블라우스에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원단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그 텐셀 소재를 사용해서 데님 느낌을 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데님 원단이 가진 좀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테일도 너무 예쁘죠. 여기 보시면 어깨부터 가슴 쪽까지 이어지는 러플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좀 더 여성스러운 곡선을 잘 살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형적 상체 부분을 보완하기에 너무나 예쁘게 나온 블라우스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 더블 데님, 청청 룩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아래 위로 입으려고 막상 할 때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라우스랑 데님 팬츠 세트로 구비를 해두시면은 올 봄에 그런 고민 없이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제가 입은 게 아이스 인디고 컬러인데요. 사실 컬러가 세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서 인디고 컬러도 제가 지금 갈아입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블라우스를 갈아입어봤어요. 이렇게 바꿔 입으니까 컬러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이 제품은 아래에 입은 이 데님 팬츠 컬러랑 동일하게 인디고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쭉 이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굳이 하이안에 넣지 않고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밖으로 빼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 블라우스도 컬러에 따라서 디자인이 살짝 다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스 인디고 컬러는 여기 부분에 러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쪽에 러플이 없는 대신에 살짝 셔링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 소매 끝에 이렇게 포인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에 있는 볼륨감을 살짝 줄이고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인디고 컬러가 텐셀 블라우스 세트 중에서도 기본 컬러고요. 이것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스 인디고랑 또 다른 컬러인 딥 인디고 컬러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세트를 구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올 봄에 잘 활용할 만한 블라우스 구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모킹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여기 어깨 부분이랑 허리 쪽에 있는 스모킹 디테일이 특징인 원피스예요. 이 스모킹 디테일 때문에 입고 벗을 때도 너무나 편하고요. 페미닌하면서도 자유로운 히피룩 같은 느낌이 나서 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봄이니까 어디 나들이 갈 때나 데이트하러 갈 때 입을 만한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탄생한 원피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프린팅입니다. 이 프린팅이 자세히 보면 꽃 문양이거든요. 근데 이 꽃 패턴이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이 밑단 부분도 특징입니다. 러플이 세 단으로 있는 데다가 아래쪽이 약간 언밸런스하게 살짝
살짝 길이감이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플로럴 원피스보다 좀 더 디자인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보이고 유니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깨 쪽에도 러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러플 때문에 어깨가 보완되는 효과가 있어서 어깨가 넓든 좁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또 소매는 긴팔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이 긴팔 원피스는 보온성 때문에 봄에 입기에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름이 되었을 때도 살갗이 타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긴팔 선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두면 여름까지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맥시 원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 원피스는 데이트룩이나 나들이룩 이런 걸로도 활용하기 좋지만 이 위에 재킷만 얹어도 좀 편안한 분위기의 출근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정장 느낌이 나는 재킷 하나만 걸쳐줘도 안쪽에 플로럴 프린팅이랑 치마 밑단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한 분위기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늘 나 신경 썼어 하는 느낌으로 출근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올 봄에 두루두루 활용할 만한 은은한 분위기의 플로럴 원피스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스퀘어넥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은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넥라인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런 스퀘어넥 형태가 입었을 때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 잘 어울리는 넥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좀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 여러모로 올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한번 셀렉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입었을 때 더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보다 입었을 때 더 예쁜 옷들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옷이더라고요. 입었을 때 체형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입체 패턴의 옷입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시작해서 허리 라인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좀 더 여성의 체형적인 장점을 살린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리 뒤쪽에는 스모킹 자수가 있고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스커트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길이가 살짝 다르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달라서 이 원피스 자체가 좀 제 키에는 맥시 원피스 기장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비교적 키가 덜 작아 보이고 훨씬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페미닌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휴양지 같은 곳에서도 예쁘게 어울릴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린넨 재킷 같은 거 위에 툭 걸치면 깔끔한 출근 룩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킷을 걸치면 안쪽에 그냥 솔리드한 컬러랑 여기 밑단 부분에 깔끔한 느낌만 남으니까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도 컬러가 총 3가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카키 그레이 컬러고요. 나머지 2가지 컬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위한 날씬해 보이면서도 시원한 원피스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데렉 램텐 크로스비라는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콜리제 TV랑도 단독 혜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더보기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혜택 꼭 챙겨가시고요. 브랜드 런칭 방송은 롯데홈쇼핑에서 3월 25일 저녁 10시 반부터 1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이 소개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런칭 방송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온라인에서 더 궁금한 분들은 롯데홈쇼핑 데렉램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